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13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베들레헴 땅에서도 역시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날마다 밭에 나아가 이삭 줍기를 청하며 룻은 룻기 2장 2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 우연히 한 밭을 찾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 찾은 그곳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고 2장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연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이 혹여 내가 보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룻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네,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나는 작고 부족하고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지만 이 여정을 위로하시고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해달라고 겸손히 은혜 입기를 구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던 가나안 여인의 고백처럼 룻의 기도는 겸손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룻과 같이 그리고 가나안 여인의 고백처럼 가장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다. 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간절하고도 겸손한 기도로 한 주간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굴복합니다. 내게 은혜 베푸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한 여인의 간절한 고백이 우리 입술로도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